잘 다녀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지난 사람들이지만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입니다. 그리고 연휴가 다가오는데 여기서 서울역에서 근무하시는 근무자 여러분들, 또 여기서 함께 시민들과 만나고 계신 북한점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께 조금 번잡스럽지만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넓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향을 향하는 발걸음이 두렵지만은 않은 선입니다. 날씨가 좀 풀려서 다행이긴 한데 고향이신 부모님께서 특히 농사짓는 농민들께서 구제역으로 수백만 달의 동물들을 땅에 묶고 다니시느라 참 걱정이 많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처음에는 동물들이 땅에 묶고 다니면 뭔가 그래도 농가가 살아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이제 농가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설 전에 지급돼야 될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가축도 떠나보내고 보상을 받을 길이 없고 오히려 책임을 추궁당해서 고발당할 판이고 구해지에 나간 자식들은 차라리 안 왔으면 하는 걱정이 더 많은 것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입니다. 어쩌다가 이 시기까지 된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구제역을 조기에 정말 우리가 대처하고 또 이것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 기울였어야 되는데 고작 20억 원 수출 대금 좀 벌어보겠다고 청정구 지위를 뺏기지 않겠다고 하다가 수백만 마리의 동물을 땅에 묻힌 이 비극을 우리가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오히려 농민들에게 책임을 물으며 보상금 깎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농민들 마음을 달래드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동물들을 땅에 묻은 이 피곤함을 다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정부가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날이 풀려서 오히려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김해에서는 벌써부터 가축을 땅에 묻은 곳에서 풍물이 배어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날이 풀리고 땅이 풀리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어떤 위험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 구제역 문제 가축을 떠나보낸 농민들의 마음이 되어서 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되어서 전력을 다해서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것을 저희는 촉구하고 또 저희가 함께 책임지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국회가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채소값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더군다나 구제역으로 고기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돼지고기 한 근에 삼겹살 한 근에 2만 원을 넘으니까요. 소고기 값도 이제 넘는 형편입니다. 명절 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오르지 않고 최저임금은 여전히 한 달 열심히 일해봐야 90만 원도 안 되는 형편입니다. 홍대에서 청소 노동자 어머님들께서 60이 넘은 신분들께서 한 달 일해도 75만 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복지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그것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자기 일한 값을 똑바로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제대로 받기 그리고 최저임금 올리기 이렇게 민주노동당은 애정할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선에 돌아가시면 가족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 나누시겠습니까? 정부는 뭔가 이명박 대통령이 치정을 남긴 것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만 이번 설 밥상에는 아마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문제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9년 12월 정부가 자랑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사진 찍으면서 자랑하시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86억 달러 수주했는데 그중에 100억 달러 이상을 절반 이상을 결국 우리가 돈을 대서 싸워야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복지 예산을
아니고 아이들 예산을 줄이고 만들어낸 것이 정부의 치적 폭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눈을 똑똑히 뜨고 봐주십시오. 이제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인간과 자연과 동물들에게 벌어진 일들을 눈을 부릅뜨고 봐주십시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톡톡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야당의 힘을 모으고 시민사의 힘을 모으고 그래서 이제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일하는 정직한 사람들과 함께 거짓말하지 않는 사회, 그리고 책임지는 사회, 변명하지 않는 사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향에 가셔서 부모님들 마음 잘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받아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새해 건강하게 함께 희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신문은